총원 차렷! 경례! 필승!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뜻은 명명백백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최상병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지금 열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제 해병대원들은 지난 9개월간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개인 행동 포함해서 총 37회에 걸쳐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 준엄한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7월이면 범죄 은폐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증거인멸이 완성됩니다. 특검을 포함한 중대사건 수사는 예외 없이 통신기록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수사의 출발점인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신기록은 곧 보존기한 1년을 경과하여 삭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지금 충분히 알려진 유명 인사들의 통화 내역은 공수처가 확보를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사람들의 통화 내역은 아직 확보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국방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를 누가 왜 뒤집었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 뭐하는 사람들인지조차 모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외에 관여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에는 미리 알 수도 없고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여당 일각에서는 수사 중이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고발 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압수한 물건 분석을 못 끝냈다는 공수처.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받고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는 경북경찰청. 그들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온갖 핑계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 부자가 범인입니다. 통신기록 삭제 골든타임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특검은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과거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 특검법 통과로부터 현판식 열고 업무 시작하는데 약 34일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실질적인 시간은 지금 2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만약 발동된다면 그 시간은 더욱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특검뿐입니다. 제가 검사 출신입니다. 제가 검사 선배이기도 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죄 지은 게 없다면 특검법 당장 수용하십시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준비는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필요한 시간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핑계도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특검법 처리합시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지난 4월 4일 총선 전에 민주당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힘을 몰아줬더니 4년간 뭘 했느냐? 이 말을 다시 들을 수도 없습니다. 특검법 당장 처리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해 놓고도 아직도 권력자 눈치만 보고 있는, 특검법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게 민생법안 뭐 이런 핑계를 대는 국회 제2당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밀어넣어진 해병대원 고 최상병. 그 죽음의 진상을 법과 원칙대로 밝혔는데 오히려 군사재판을 받게 된 포항 출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한 민생은 없습니다. 특검법 가장 빠른 방법으로 당장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40여일을 남겨두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촉구합니다. 지난 20년의 정치 인생을 통해 정치는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김진표 의장님. 후배 정치인들에게 옳은 길이라면 비록 나에게 불리한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당당한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달라라고 당부하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바로미터가 바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특검법 지금 당장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여야 국회의원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 이제 42일 남았습니다. 이 42일 동안만이라도
여야 합의, 의사 일정, 과거 관행 뭐 이런 국민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여의도식 화법은 그만 내려놓으시고 초선 의원 첫 당선될 때에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어떻게든 국민의 민의를 철저하게 받들고자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주십시오. 9개월을 애타게 기다려온 해병대와 국민들의 기대에 이제 제발 부응해 주십시오.